금시는 화목고기 사러라. 백년 해로고 사러라. 그 소리요. 네. 그러면 돼요. 마음에 드세요? 네. 네. 이거는 결혼한 사람한테 이거 하는 그러니까요. 금시. 결혼하셔서 지금이에요. 네. 네. 잘 나쁘죠. 보관을 했다가. 나중에 헤어지면 이렇게. 금시를 잘라서. 저게 누구야? 외국인 아니여? 건강 떨지 마셔이. 진양반 사람인께. 봐봐. 하프 앤드 리브 해피리 포 원 헌드레드 이어져. 어퍼네요? 좋다. 용감. 어째 영어를 그리 술술 잘하셔이. 멋져보네. No, you help me. 뭣이야? 못 알아듣는 거였어? 말이 통하나보다 했는디? 아이고 외국 중강 시방 글을 쓰는겨 그림을 그리는겨 아이고 참 종잡을 수가 없는디 아니 저리 보니까 뭐 봐줄만 하네 선생님 자신만만하게 글을 붓을 잡고 한번 써봐야 했다는 그 용기가 대단한 거예요 Difficult, very difficult 건강하게 부자로 잘 살으라고 우리요 Thank you, 감사합니다 우리 영감이 써준 가운 붙어있는 집이 수백 집은 넘겠지라 원래 이제 꿈이 뭔 꿈이? 이게 어떻게 되세요? 이게 국제서예가. 국제서예가요? 아마 더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소용없고 국제적으로 고전 문화 시도 잘 짓고 글씨도 예술도 잘하고 서예가 서예가로 그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냉기놓고 죽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있냐 이런 거지. 아마 나가 영감 그 배짱 하나는 착 높이 산단께. 돼지고기 지글지글 볶아서 푸짐하게 준비했으니 어여 들어와 식사하쇼이 한산 좀 걸기장만 좀 잘 지주성찬을 좀 어제 그랬죠 그 참말 가는 말은 곧디 어떻게 돌아오는 말은 우째 그리 정 떨어져 해요 매끼 반창 투정 하면 아주 그냥 밥상 확 엎어버리란 게 까지가 내 일이야 까지 반창을 먹으면 소서지물이라 우리야 저희로 삭힌 것이다 더 찬 것이 있어 소바 밥이나 잡자. 내가 하는 얘기는 항상 불만을 갖고 이렇게 다 뭔 얘기를 한다고. 그게 바로 잔소리란 게. 잔소리 하느라 밥은 언제 먹소이. 대월이야 대월이하고 밥을 먹기다는 그밖에 먹자고 애들한테. 성격도 반대고 모든 것이 다 반대. 먹는 것도 반대고. 부부관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음양이 그것이거든. 적수가 만나는 거예요. 그렇게 돼 있어. 아이고 적수가 내 말이고 숨치게 빨리 밥이나 잡수라고요. 부부관리라는 건 원해도 정신이 하고 나가서 나먹어 얘기하고 이런 건 실수도 상관없는데 부부관리 실수를 해놓으면 어느 때고 그것이 폭발을 한다고. 부부관리 제일로 만족시키라고. 전혀 관심이 없어요. 잔일 좀 도와달라 기껏 밥 차려 좀 뭐야. 저라고 또 가갖고 붙하고 노는디. 근데 참 신기한 건 말이여. 말 많은 양반이 손에 품만 잡으면 저렇게 조용해진다니까. 그나마 그것이 장점이요. 재밌소. 재밌습니다. 아이 근데 글씨 쓴 종이 위에 무땀시 올라앉았어? 이렇게 써서 이렇게 늘어놓고 늘 보는 것은 잘 쓰고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그래요. 내가 내 작품을 써놓고 그 작품이 어디가 흠집이 없는가 장단을 써놓고도 자부 확인을 다 해요. 그냥 벌러본 것이 아니라. 아이고 글로 화목하러 가면 뭐야. 내는 열불이 나는디. 종이 날아간다고 손목이도 못 튼단 게? 아무도 먹고 아무것도 안 붙여놨어. 정작 여기 집에 아무것도 없어. 왜냐면은 옛날부터 그런 말 있잖아. 곰신장씨가 뭐 집시 한짝 나뭇게 한짝 신고 댕긴다고 내가 맨날 그 소리 하거든요. 우리 집은 아무것도 없네. 병품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는. 봐요 아주 깨끗하지라. 남의 집 좋은 일만 시킨단 게 참말로. 뭐 그러는 게 하나도 없어요. 나는 항상 내 마음이 늘 미숙해요. 아직은 지금 미완성이에요. 아무 미완성이라고 해야지. 자기가 완성이라고 뭐 이제 그걸로 끝나지. 이제 죽을 때게 완성이죠. 그럼 그때 가훈을 쓰실 거예요. 그러죠. 이제 그 죽기 전에 어느 정도 이만하면 충분히 그 후손들한테 작품 하나 남기고 가야 했다. 남기고 갈 만하다. 이렇게 생각이 들 때 작품을 해서
병풍을 만들려고요. 예.